한국연구산업협회의 출장 나온 리포터 고유빈입니다. 업종별로 대표 기업을 소개하고 있는 한국연구산업협회. 오늘 마지막으로 연구재료 산업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오늘의 연구재료 산업을 알아볼 기업은 바로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CHC 랩이라는 기업인데요. 와, 과연 어떤 기업일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오늘 저와 함께 같이 알아보시죠. 꾸꾸! 네, 아, 이렇게 로비에 들어왔는데 로비만 봐서는 뭘 하는 곳인지 도저히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 약간 미술관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에게 친절하게 아주 가르쳐 주실 담당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님 나와주세요. 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인터뷰를 좀 도와드릴 CHC랩 기술영업본부 차규호 프로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프로님. 제가 이 CHC랩 찾아왔는데 이것이 어떤 곳인지 가늠이 안 돼요. 간략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 CHC랩은 연구 환경 및 목적에 따라서 각종 실험실 가구류 및 안전장비들을 설계를 하고요. 이 설계된 걸 바탕으로 이제 실험실 컨설팅까지 좀 진행을 해드리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 간략하게 말하자면 실험실을 기초 컨설팅을 해주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실험실 관련 안전법들이 국내적으로 좀 강화가 되다 보니 연구원들이 이걸 다 체크를 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법령 검토를 해드리고 이에 맞춰서 연구실 목적에 맞게 뭐 공간 기획, 연구 동선 계획 등 각종 컨설팅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 지금 숨도 안 쉬시고 막 설명을 너무 자세히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실험실 용도에 따라 제작되는 것도 다 다르고 배치도 다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연구실 목적에 따라서 사용되는 장비들이 다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거에 맞춘 저희가 규격품 제작 또는 이제 커스터마이즈 제품까지 저희가 좀 제작을 하고 납품하고 있습니다. 좀 궁금해요. 너무 궁금한데 좀 저에게 보여줄 게 있나요? 네, 저희 저쪽 그 제품이 지금 전시가 돼 있어서 그냥 이동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보러 가보실까요? 고고! 가시죠. 고고! 와, 프로님. 아니, 지금 이곳을 왔는데 이곳이 뭐 실험실 같기도 하고 뭐 전시회? 막 이런 데 같기도 하고 여기 어디예요? 뭐예요? 아, 네, 여긴 저희 CHC랩 본사 쇼룸이고요. 저희 본사 쇼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컨설팅이나 이런 설계를 바탕으로 연구원님들이 가장 참고하실 만한 요즘 트렌드인 또 오픈랩 형태로 해서 저희가 좀 쇼룸을 꾸며봤습니다. 저는 약간 좀 답답한 그런 실험실만 생각을 했는데 완전 진짜 신기해요.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네. 요즘 이제 실험실 트렌드 자체가 옛날처럼 이렇게 공간을 분리해서 단적이고 좀 이런 정적인 분위기보다는 요즘은 각종 모티베이션이 될 수도 있게 좀 더 동적이고 이제 각종 팀들이 각종 연구원님들께서 이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이런 오픈랩 형태를 좀 많이 선호하시다 보니 그거에 맞게 저희가 한정된 공간 내에서도 좀 저희가 공간 모듈을 적용해서 좀 더 이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좀 실험실을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좀 공간 계획을 해서 전시를 해봤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 실험실이 1, 2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길게 5년에서 10년 정도 사용하잖아요, 실험실을. 그러니까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그래서 여기 바로 앞에 보이시는 이런 실험대 이런 배치들만 저희가 신경을 써드린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연구소를 가보시면 이런 연구원님들 육안에 보이지 않는 이제 천정 속 각종 이제 배기, 물, 가스 등의 이제 유틸리티 라인들을 또한 이제 저희가 설계를 좀 더 효율적인 설계를 도와드리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처음 세팅했을 때 말고도 상황에 따라서 연구소 상황들은 언제나 바뀔 수 있는 좀 그렇죠. 동적인 공간들이기 때문에 추후 확장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컨설팅이나 이런 그 제품 설계들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진짜 와서 다들 보시고 가시나요? 아, 네. 저희 실제로 많은 고객분들이 직접 여길 와서 이제 저희가 처음 그 공간을 좀 구획을 하실 때 많은 참고를 하고 가시고요. 실제로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여태까지 설계를 했던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설계를 한 곳이기 때문에 많은 참고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로님, 제가 들어보니까 맞춤 정장 느낌 맞죠? 아,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공간 기획에 따라서 연구원님들이 필요하신 실험 가구 이런 각종 안전 배기 장비 아니면 생물 안전 각종 안전 장비들을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제조 납품까지 좀 진행을 하면서 연구원님들이 정말 그 연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아니면 이제 좀 더 편하게 안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 3D 뭐 컴퓨터 뭐 그런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와서 진짜 보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아무래도 정말 실제로 이제 연구 장비들 또는 이제 각종 기초 안전 장비들을 배치를 해놔서 이제 연구원님들이 이제 실제로 아, 우리 실험실이 세팅이 되면 좀 이런 느낌이겠구나를 좀 강하게 받으셨으면 좋겠는 이제 저희가 소망을 담아서 아~ 좀 설계를 했습니다. 와. 진짜 랩 토탈 솔루션 그 자체 맞죠?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 프로님 덕분에 CHC 랩 아주 기업 설명 잘 듣고 쇼룸까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전한 실험실의 기초가 되는 기업 CHC 랩을 알아봤는데요. 뒤에 보시면 이동식 실험실 모바일 랩까지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알아본 모든 기업들의 기본이 되는 실험실, 이 CHC 랩 덕분에 모든 기업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는 것 같네요. 정말 꼭 필요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네 개의 기업들을 알아봤는데요. 주문 연구, 연구 관리, 연구 장비, 연구 재료에 대한 특화된 기업들을 알아봤습니다. 저희 한국연구산업협회에서는 국가 R&D 생산성 혁신과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고유빈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